자, 샤클락 시간 없어요. 쏩니다. 들어갔어요. 타마요. 자, 디플렉션이 나오면서 샤클락에 쫓기는 상황. 아, 타마요가 이걸 또 터프샷을 성공시켜 줍니다. 자, 높게 알루 플레이. 타마요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지금 전성현이 스크린을 받고 나올 것처럼 액션을 만든 후에, 야, 백스크린을 이용한 타마요의 높이, 멀로의 완벽한 패스까지 환상적인 플레이가 하나 나오네요. 네, 오늘은 직관 좋습니다. 그리고 타마요가 후반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턴오버가 나올 뻔했는데 타마요에게 연결되면서 업앤언더에 의한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네요. 타마요에게 주는데요, 좀 어렵게 받았고요. 인사이드 득점. 자, 이건 뭐 우겨넣었다고 할 표현이 많을 정도인데 지금 뭔가 밸런스도 안 좋고 타이밍도 안 좋았는데 결국 해결을 해주는 타마요입니다. 타마요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타마요는 오늘 이 스위치 상황을 또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의제를 공략하는 방법을 택한 LG입니다. 타마요 직접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밑 득점. 확실히 사이즈의 우위, 거기에 부드러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 적응을 되면 이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네. 야투의 성공이나 효율이 1라운드 때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예. 제가 볼 땐 리그에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드 패스 양준성 마무리. 아, 지금 이 패스의 질도 좋았고요. 그리고 공격권은 여전히 LG 빼줍니다. 코너에서 타마요 석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세컨드 득점을 타마요가 올렸는데 자, 박정현이 오늘 만약에 LG가 이 공 승리에 가져온다면 1득 공신입니다. 양준석 바운스 패스, 하지만 여기서 박정현을 잡지 못했고 타마요가 이걸 주워서 메이드 시킵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행운성. 지금 사실은 수비가 성공했는데 자, 이 루즈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고요. LG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상황이 일어났네요. 네. 야, 오늘 칼타마요는 19득점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맹활약으로